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팀 보니까 유니오에서 좀 많이 왜 여기로 온 것 같아가지고 그 네.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알겠습니까? 아, 일단 그 제가 유니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유니오 출신인데 네. 네, 그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 대표님의 방향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나오게 됐고 그 제가 그 직원들을 이렇게 훔쳐온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 직원들이 정식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 타임라인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되거나 퇴사가 완료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뒤에 영입을 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리기고 지금 저희 베스트셀러로 같이 온 인원들을 보면 다 자기 전문 분야가 뚜렷하고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맡아서 할 수 있는 1인당 거의 3명에서 4명 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그 커뮤니티 매니저 같은 경우 4개국어 할 수 있고 저희 메인 디자이너 분 같은 경우도 여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디자인 소스들을 다 만드시는 분이니까 뭐 그런 쪽으로는 완벽하게 능력을 정말 자기 능력을 확실하게 된 사람들만 네, 이쪽으로 같이 저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 3개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기회를 위해서 나머지 질문을 카톡방에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딱. 네. 너무 힘들었어. AI를 들어왔었는데 그 AI를 적용 시도가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뭐 동일한 건 찾아 냈다고 동일한 걸 찾는 것도 AI 기술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문제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냥 단순하게 그 차량의 정보를 특히 그 주행 거리 정보를 뭐 요즘에 나오는 동영상 같은 거 허머티니어스 인펙션 같은 걸로 그냥 데이터 안에 포함시키면은 그 자체로서 사용자는 그것을 그 다시 그 인크립션의 정보를 다시 뜯어낼 수 없으니까 그런 번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 회사, 즉 자동차 회사 하고 협의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굉장히 뭐 AI 기술을 적용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아, 네. 지금 뒤에 분들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질문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굳이 이 기술에 AI가 필요한가?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인크립트 기술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대형 차량 제조사들과 협업이 된다면 충분히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데 과연 AI가 필요한가라는 질문까지 그 질문이시죠. 네,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AI를 쓰는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인 룰베이스 기반으로 그 데이터의 진위를 가리는 형태로 첫 번째 쓰일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그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티가 거의 괜찮은데요. 네, 여기 그리고 네, 여기서 그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은 저희도 여기 어텐티케이터 AI가 아닌 그냥 룰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에서 충분히 네, 한번 그 말씀하신 시스템을 써서 저희도 그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머신러닝 모듈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데이터들이 판매가 되기 쉬운 어떤 키워드 마켓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로 이 분을 나누는 것들을 머신러닝이 자체적으로 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판매되는 형태로 계속 솔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시간이나 인력, 그 비용 소모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로 네, 감당을 하겠다. 이 형태로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머신러닝 팀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똑같이 해서 거기에 대해 오늘 답을 저희 카카오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요. 그거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졸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우리 아내가 그 운전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설치하고 그냥 우리 와이프는 그냥 주행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는 패싱저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고 네. 그 정보들 입력을 하면 어떤 차량을 타고 있고 그 차량에 OBD가 꽂혀 있으면 그 OBD랑 이제 블루투스 연동이 되어야 된다. 아, 이런 어떤 기계를 연결시켜야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일단 기계를 연동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 연동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더 드리는 형태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냥 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운행만 하시고 그 정보가 LTE를 통해서든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든 저희 이제 서버로 들어오겠죠. 그 서버로 들어왔을 때 그 용량 대비 보상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넘어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비트베리 지갑을 통해서 바로 ERC20 토큰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상당히 소량이겠네요. 왜냐면 영상 데이터가 아닙니까? 네, 영상 데이터가 아닌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담아둘 수가 없는 네네. 형태잖아요. 네. 블록체인이나 어떤 뭐 TPS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없는 형태이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는 블랙박스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어떤 사고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는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 그냥 개인 사용자들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형태는 생각보다 소량의 데이터라고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커넥티드카 시대가 온다면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연간 트래픽이 250페타바이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페타바이트가 1024테라바이트예요. 근데 차 한 대가 1년간 생산하는 그러니까 트래픽이 데이터 트래픽이 250페타바이트 정도가 돼요. 절대 작은 용량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킬로바이트 단위로 보상에 연결하는 네,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죄송한데 네. 그럼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제가 그냥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다는 걸 다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첫 번째 드라이버와 비이클의 두 고유 정보를 각각 암호화를 하고요. 여러분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체크박스를 통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할 권리와 그 정보를 판매할 권리 또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 데이터 소유권을 저희가 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위치 데이터를 판매를 하다가 아 여기서 나 지금 위치에 대해서 가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정보는 히스토리에도 남지 않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마지막 질문 딱 하나 더 받겠습니다. 아니 잠깐 좀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저 샬롯 공유선에 대해 첫 번째 데이터 프로텍션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집 근처에서는 네. 데이터가 저장이 안 돼야지 적어도 내 위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시작하고 하면은 저 키는 네. 누가 관리합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집 근처에서는 관리가 이렇게 뭐 이 정보들이 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알죠. 내가 어디 사는지 알죠. 적어도 그 데이터가 네.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데이터만 보는 걸 누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 네, 그 정보에서 그 개인에 대한 정보와 차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암호화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고 어떤 데이터를 주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죠. 데이터를 구매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구매해도 그 데이터를 역으로 추정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는 없게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 이 사람이 지금 집 근처니까 이 정보는 안 올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 집을 저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그냥 본인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아까 어떤 얘기 주시죠? 차로 암호화를 할 때 네. 키가 필요한데 그 키값은 저희가 지금 진짜 좋은 질문이 제가 설명을 빠뜨리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이 형태에서 머신러닝 모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어텐티케이터 이쪽에서 저희가 이 정보들이 저장되는 식별 정보들은 따로 인증 서버를 따로 잡고요. 네, 따로 잡고 그거를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그 보안 서버를 다루는 보안 기업을 끼고 그들에게 그 정보를 넘기는 형태로 그들이 보안 서버를 따로 잡는 형태로 이 탈주머니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식별 정보는 저희 서버에도 저장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질문 주신 분들께 추가로 첫판 쓰시면 우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 근데 아니 근데 하나만 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데 왜 이더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더리움을 왜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한 호불호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오스라든지 이런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갭도 많은 상태이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B2B 블록체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자체를 B2B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내 법인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나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만 그냥 차량 공유용으로만 쓸래. 그러니까 공유 그렇게 뭐 데이터밖에서 안 올리고 보상도 안 받을래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또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아니야 나는 이 데이터를 공개한 다음에 보상을 획득할래 하는 이제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을 멀티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해서 어떤 정보들은 어떤 회사들은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자체 내에서 서버를 블록체인으로 돌리게 하고 이 정보를 그냥 차량 관리용으로 돌리게 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저희 베스코인을 받으면서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두 가지 멀티 블록체인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하이퍼알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코코 기반으로 메인넷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저희 회사가 메인넷을 구축한다 그래서 ICO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대형 차량 제조사들이 저희가 받아줄 리가 0%예요. 근데 저희가 하이퍼레저나 마이크로소프트 코코를 통해서 메인넷을 구축을 한다 했을 때 그들이 이미 모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하이퍼레저 패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동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는 네, 3분기에 저희 자체 코인을 만들고 토큰 스왑을 할 예정인데 이때 이것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으며 가장 완벽하게 전혀 중단 손실 없이 연동될 수 있는 네, 제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거기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저희 ERC20을 통해서 네, 초기에 토큰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저는 확실하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ERC20로 ICO를 진행을 하고 현재도 비트소니랑 라토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이것들을 3분기 때 저희 메인넷 코인으로 스왑할 수 있는 절차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점 같은데 빠졌네. 그럼 메인넷은 그러니까 하이퍼레저 같은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그다음 사이드체인으로 지금 그 아까 베스라고 하셨나요? 그거는 이더리움 베이스의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지금 이렇게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플랫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초기에는 메인넷은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네, 메인넷은 허가형 블록체인. 정확하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다 잠겨있는 형태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하이퍼레처는 하이퍼레처의 백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범위를 허가 절차를 통해서 주거나 뺏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블록체인이지 다 프라이빗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이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초기에는 사이드체인 형태를 통해 이더리움으로 저희가 비트벨리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이 네, 저희 메인넷으로 넘어올 때는 사이드체인을 통해서 하나의 절차를 더 거치게끔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저희가 하이퍼레저나 아니면 코코 기반으로 넘어온 상태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안에서 하나는 돌아가는 형태로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질문은 이제 저희 카카오톡 커뮤니티나 아니면 제 개인 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빌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에어드랍 이벤트 해야 되는 거 네, 그 질문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다시 에어드랍 시간을 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진짜 오래 기다려주셨고 네, 이제 저희 마지막 데미 하이라이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다 그 개인 티켓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안 빠지신 분 없죠? 없으세요? 네, 안 빠지신 분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안 빠지신 분 번호? 네, 번호 있으시죠? 네, 안 드릴게요. 네, 저희가 3등, 2등, 1등을 통해서 각각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네, 큰 보상을 드리려고 해요. 자, 3등 얼마죠? 자, 3등 저희가 3분 드리고요. 만 VES 드립니다.
만 원? 만 개면 80원? 8만 원? 엄청 엄청 큰 금액이죠. 에어드랍 형태로. 네? 8만 원. 아 저희 그 마지막 세일 8만 원. 8만 원. 네. 자 만베스 세 분 드리고요. 2등? 2등 몇 베스죠? 자 2등은 2만베스 두 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등은? 1등 얼마죠? 1등 5만베스 40만 원. 네.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 다 지금 번호표 있으시죠? 네, 저희가 그 번호표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하고 그 이름, 그 성함 정보를 저희가 남겨줬어요. 그 이제 등록을 하셨을 때 네,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이분들께 저희가 오늘 오신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다 2,000배스씩 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24,000원. 짠! 첫 번째, 3등은 제가 뽑고요. 2등과 1등은 저희 CEO님이신 네, 데이비드 이사님께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만베스의 주인공 제가 하나 두 개 뽑았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한번 중복으로 투표했다가 많이 혼나가지고 그걸 중복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46번. 46번 받으시죠. 없다. 없나요? 자, 5초 드릴게요. 5, 46번, 4, 3, 2, 1. 자, 없으시네요. 오! 어머니 박수가 나오는 신기한 영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8번. 48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중에 그 번호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확인 후 네,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음악 좀 틀어달래요. 지성이 미국 사람이라 가지고. 자,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6번. 아. 박수. 자, 자, 세 번째 행운의 만베스의 주인공. 오! 이분은 오늘 진짜 오래 기다리신 분이에요. 1번. 감사합니다. 주세요. 자, 이제 저희 이사님이 2만 베스의 주인공 두 분과 5만 베스의 주인공 한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자, 한 분씩 뽑아주세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27번. 두 개 주세요. 친구가 가면서 주고 갔어요. 어이, 어떻게 이런 니카노니. 하나 잘라, 하나 잘라. 이거 저, 그러니까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저희 네? 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네, 중복을 제거한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그 두 개 걸리셨으니까 2등 상품으로 받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할게요. 17번. 어, 여기. 오! 오! 자, 이제 2등 한 분 더. 2등 한 분 더. 5번.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등 당첨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행운의 1등 당첨자 과연 자 안 보지 말고 보셔야 돼요. 자 천천히 천천히 보셨어요? 자 이 번호에 대한 힌트를 주세요. 이자입니까? 이자? 가장 호텔층 번호에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 2번? 자, 뭔가 아까 뽑힌 번호들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그 번호랑 좀 가까운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아니신 분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1등은 앞으로 한 번 나와주시겠어요? 3등 한 명 뽑아야죠. 네, 3등 한 번 더 뽑을 예정입니다. 아, 부럽다. 자, 1등분 어떤 분이신지 소개 한번 해주시고 오늘 행사 소감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상금의 행사 소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국 나눔 기술을 해서 왔고요. 미덕을 가끔씩 길에 오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고 OFC도 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섯 살의 집중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저도 결국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도 자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정원은 것도 많고 앞으로 뭔가 생각하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주세요.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네, 이상으로 베스트셀러의 두 번째 단독 미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장을 9시까지 빌려 3등 한번 뽑아야 되죠. 네, 아까 그 2등을 저희가 한번 더 세 분 뽑아가지고 사실 꽉 차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기분상 3분 한 분 더 뽑아볼까요? 되면 제 물량에서 깎을게요. 이 번호에 대한 힌트 한번 주셔야죠. 자, 또 빨리 오신 분이에요. 아오요, 네, 빨리 오신 분이고요. 근데 아까 그분하고 붙어 있는 분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4번입니다. 4번 박수 한번 주세요. 없다. 알겠습니다요. 오. 이상으로 저희 베스트셀러의 두 번째 단독입니다.